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제20회차 정암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이지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빛나는 별이 되려 하지요. 어둠 속에서 괴로워도 힘이 들어도 견뎌내는 것은 언제인가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반짝이는 별이 되려고 주인공이 되려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희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삶이 빛이 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65페이지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원 불안선사는 손에 두 가지의 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요.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서 내리지 않으려는 병이다라고 하였다.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은 극락이 본래 마음 가운데에 있는데도 우리는 밖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잘못이 결국 모든 번뇌를 싹트게 하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은 자신이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만족보다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있기에 거기에 매혹되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려 하다가 결국 문제를 유발하고 그것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마조는 각자 자신의 내심 깊숙이 보물을 구해야지 밖으로 찾아 헤맨다면 항상 실망만 안겨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그대는 그대 집안의 보물이로다라고 했고 레옹블루아도 지상의 낙원을 유일한 마음의 목표로 삼아 슬픔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니 낙원을 잃는 것이요 희망도 욕망도 또한 한 가지니 낙원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하여 스스로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하여 일체유심주를 일깨워주고 있는데도 요즘 더욱 비극스러운 것은 그 낙원이라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빠른 속도로 낙원을 떠나 낙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추구하거나 소유하려 해서도 아니되며 만져보거나 잡으려 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우리는 이를 더욱더 달콤하게 한다거나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대서도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불만족과 번뇌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며 한순간의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지쳐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글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에 대해 내용이었습니다. 불자님들 낙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지상낙원을 꺼내어 행복함을 많이 가꾼다면 언제나 지상낙원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성장합니다. 많은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은 ARS 060-700-2037로 많은 사랑 주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20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